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자, 다시 한번 수업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 주제는 영국 혁명이에요. 자, 오늘부터 시민혁명을 총 4시간 동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시간, 영국 혁명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영국 혁명은 총 2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교도 혁명이고요. 두 번째는 명예혁명이에요. 두 개를 합쳐서 영국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절대왕정 공부했던 것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절대왕정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따졌을 때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다? 원래 잘 나가던 귀족들의 힘이 조금씩 약해지고, 반면에 원래는 낮은 단계에 있었던 3단계에 해당되는 시민들의 힘이 절대왕정을 뒷받침하면서 점점 더 올라오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힘의 균형이 딱 맞는 순간에 우리가 절대왕정이 탄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자, 이 균형이 이제 무너진다는 거예요. 시민들의 힘이 점점 더 세지면서 시민들이 더 이상 우리는 이런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한번 뒤집어 엎는 것을 우리가 시민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배치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봉건국가에서 절대왕정, 국민권으로 넘어갈 때, 이 절대왕정, 소수가 갖고 있던 정치적인 권리를, 권한을 시민들이 혁명을 통해서 나누어 갖는다. 그래서 누가 주인이 되는, 시민,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국가로 나아가는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시민혁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과학혁명과 계몽사상이 영향을 주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죠. 자, 우리가 보통 세계사를 공부할 때 시민혁명으로 유명한 나라라고 하면 순서대로 영국, 미국, 프랑스를 얘기를 합니다. 물론 오늘 배울 영국의 시민혁명은 사실 진짜 다른 미국이나 프랑스의 시민혁명과 같은 종류의 시민혁명으로 볼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역사를 전공하는 전공자들 사이에서는 조금 얘기가 왔다 갔다 거리기는 해요. 근데 일단 우리 중학생 수준에서는 영국 역시 미국과 프랑스와 비슷한 시민혁명의 개념으로 묶이니까 우리는 일단 오늘은 영국의 시민혁명에 대해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영국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시민혁명은 2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번의 혁명이 확 모든 게 바뀌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2단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단계는 청교도 혁명이고요. 2단계는 명예혁명입니다. 순서대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청교도 혁명. 제목을 봤을 때 누가 주인이 되는 혁명일 것 같아요? 청교도가 주인공이 되는 혁명입니다. 청교도들이 일으켰다 그래서 청교도 혁명이에요. 선생님, 청교도가 누군가요?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1학기 때 청교도가 뭔지 배운 적은 있어요. 근데 아마 잘 기억이 안날 겁니다. 청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영국에 살고 있는 칼뱅파 신교 신자예요. 선생님, 칼뱅파 신교는 또 뭐예요? 아, 괜찮습니다. 선생님, 다시 복습해 줄게요. 자, 우리가 크리스트교 공부를 했죠. 크리스트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에는 로마의 교황이 이제 메인이 되는 로마 가톨릭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흔히 성당 다닌다고 얘기하는 그 로마 가톨릭, 천주교, 한국말로 하면 그렇게 되는 로마 가톨릭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 가톨릭,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약간 부패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부패한 가톨릭을 개혁하자. 이대로 가면은 우리 크리스티교 진짜 망한다! 라고 해서, 로마 가톨릭이 개혁한 움직임이 발생을 하니, 그것을 우리는 종교개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의 결과, 크리스트교긴 크리스트교예요. 하느님과 예수님을 믿긴 믿습니다. 그런데 교황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뉴 크리스트교가 등장을 합니다. 우린 그것을 새로운 크리스트교다. 개혁해서.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개신교. 혹은 신교라고 불렀고요. 여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독일의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하면서 면벌부 판매를 비판하면서 나왔던 루터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칼뱅의 예정서를 바탕으로 나왔던 예정설. 칼뱅파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할리 8세가 왕이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만들었다. 영국의 교회는 교황, 이탈리아의 교황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영국 국교회 이런 여러 종류들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로마 가톨릭을 따르지 않는 새로운 크리스트교가 등장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종류였던 칼뱅파 예정서를 따르는 칼뱅파 신교들이 영국에도 살았을 거예요. 그 영국에 사는 칼뱅파 신교들을 우리가 콕 집어서 보통 청교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청교도들이 일으켰다. 그래서 청교도 혁명이라고 불러요. 배경 지식을 설명하는데 조금 오래 걸렸네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이 주인공이니까 영국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영국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6에서 17세기 정도에. 자, 원래 옛날에는 중세 봉건 사회였을 거예요. 가운데 영주의 성이 있고요. 영주가 여기를 다 다스리겠죠. 그리고 영주가 다스리는 땅에는 농노들이 있어서 영주의 땅을 열심히 농사를 지어 주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얘기를 했죠. 이미 공부를 했어요. 중세 봉건 사회는 어떻게 됐다? 무너졌다. 장원제 붕괴되었다. 자, 장원제가 붕괴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 원래는 장원에 살고 있는 농민들은 농노예요. 그래서 자기 땅이 약간 있지만 기본적으로 영주의 땅을 농사짓는 것이 가장 중요했죠. 자, 근데 이제 뭐다? 자기 땅에서 자기를 위해 농사를 짓는 자영 농민층들이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장원제가 붕괴하면서. 자, 자기 땅을 농사짓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떤 사람들은 농사를 잘 짓고, 어떤 사람은 농사 잘못 짓고, 어떤 사람은 땅이 더 넓어지고, 어떤 사람은 땅이 좁아지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다? 지주층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농촌에 살고 있는 농민인데, 이 사람들은 약간 땅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농민층, 영국에서 성장한 이 새로운 농민층을 전문 역사용어로 뭐라고 부를 거냐? 젠트리라고 부릅니다. 영국에서 성장한 어느 정도의 경제적 기반을 갖고 있는 자영 농민을 우리는 젠트리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시민은 아니에요, 아직. 이 사람들은 농민입니다. 시골에 살고 있는. 자, 반면에 도시에서는 어떤 일이 생각할까요? 도시에서는 상공업이 발전을 하겠죠. 자, 그래서 도시에서 상공업에 종사하는 상인과 공업 세력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시민이라고 부르겠죠. 자, 그래서 영국 혁명의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부르면 우리는 두 명. 첫째, 한 계층은 젠틀이고요. 두 번째 계층은 시민이라고 할 겁니다. 이두 개의 계층이 영국 혁명을 이끌어 나간 거예요. 자, 이 젠틀이와 시민은 정치적으로는 의회에 많이 참여를 했고요. 종교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청교도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국의 1단계 혁명을 청교도 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참가를 해서요. 좋습니다. 선생님, 의회가 뭔가요? 아, 의회는 우리가 1학년 때 사회 시간에 배웠죠. 자, 의회는 국민들의 대표들이 보통 모입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거나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일종의 회의 기구예요. 그러니까 정치에 뭔가 사람들이 참여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영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은 제임스 1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자, 제임스 1세. 그리고 그 다음에는 찰스 1세라고 하는 왕이 자리에 올라요. 자, 그런데 이두 명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자기 맘대로 정치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왕정 시기에 절대 군주들이에요. 자, 제임스 1세 같은 경우에는 왕권 신수제를 굉장히 믿었습니다. 의회에서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거 듣지 않았어요. 찰스 1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절대 군주고 절대적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다른 종교를 억압을 했습니다. 영국은 영국 국교회를 믿어야 돼. 청교도? 너네 칼뱅파 신교잖아. 너네들은 안 돼. 라고 하면서 청교도를 탄압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것을 무슨 정치라고 부르냐? 전제 정치라고 부릅니다. 지배자 한 명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절대 권력, 전제 정치가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전제 정치에 맞서서 젠틀리와 시민이 싸우는 것이 영국 혁명의 과정이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국의 의회에서는 결국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군주의 전제 정치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의견이 이제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영국 의회에서는 먼저 왕에게 권리청원이라고 하는 문서를 제출을 합니다. 권리청원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왕이 자기 마음대로 정치하면 안 된다. 정치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세금 걷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의회의 승인 없이 국왕이 국민들에게 세금을 함부로 걷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권리청원을 왕에게 제출을 합니다. 왕은 일단 권리청원에 대해서 승인을 하기는 해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왕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아, 난 절대 군주니까 내 마음대로 계속 하고 싶은데 왜 의회의 사람들, 젠틀이랑 시민들이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자, 찰스 1세는 권리청원을 승인해 놓기는 해요. 근데 오히려 의회를 그냥 해산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야, 의회 니들 나한테 잔소리하니까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전제 정치를 이어가게 됩니다. 결국에 여기서 의회와 왕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결국에 영국의 정치 상황은 반으로 뚝 쪼개지게 됩니다. 왕을 따르는 왕당파와 그 다음에 의회를 따르는 의회파로 나뉘게 돼요. 이 의회파에 있는 사람들의 종교적 특징은 대부분 청교도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인공이 청교도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왕당파와 의회파 양쪽은 군대를 이끌고 빵 붙게 됩니다. 영국 내에서 내전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영국 안에서 왕을 따르는 사람과 의회를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 이뤄진 이 전쟁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 청교도 혁명이다라고 부를 겁니다. 굉장히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었어요. 자, 이 전쟁에서 의회파를 이끌었던 리더가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교과서에 등장하는 크롬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크롬웰이라고 하는 사람 애초에 출신이 뭐예요? 이 사람 젠트리 출신입니다. 영국 혁명의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수 있죠. 자, 크롬웰은 주장을 합니다.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국가를 통제해야지 전제 정치, 자기 마음대로 의회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종교를 탄압하는 거 멈춰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크롬웰은 군대를 이끌고 왕과 싸우게 돼요. 크롬웰이 이끄는 군대는 청교도들이 굉장히 많아서 자기의 종교를 억압하는 왕을 상대로 용감하게 싸웠겠죠. 결국에 이 내전에서 크롬웰이 이끄는 의회파가 왕당파 상대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의회파는 결국에 승리를 거두고 왕당파의 대장인 왕 찰스릿을 어떻게 해요? 처형합니다. 목이 댕공 잘린 거예요. 자, 이제 영국의 왕을 죽였어요. 왕이 없습니다. 왕이 없는 정치, 군주가 없는 정치,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공화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영국에서 드디어 공화정이 수립되게 된 겁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던 왕을 시민들, 젠트리들이 죽여버린 거예요. 자, 왕이 없어진 이 공화정 상태의 영국을 이끌어 나간 사람은 의회파의 리더였던 크롬웰이었습니다. 자, 크롬웰은 왕이 없는 영국을 잘 이끌어 나가려고 나름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왕당파들이 도망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아일랜드 지역에 대해서 쳐들어가서 아일랜드를 정복합니다. 아일랜드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좋았겠지만 뭐 영국 입장에서는 세력을 넓힌 거니까 좋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또 영국의 상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항해법이라고 하는 법을 제정을 해요. 항해법은 무엇이냐? 영국과 영국의 식민지로 운반되는 물건은 오직 영국의 배를 이용해서만 운반을 해야 된다. 즉, 뭐다? 영국과 관련된 무역은 누가 꽉 틀어잡겠다. 영국이 완전 틀어잡겠다. 그래서 이런 무역에서 얻어지는 이득을 우리가 영국이 다 먹겠다라고 하는 무슨 무역인 거예요? 보호무역 정책. 무슨 주의예요? 중상주의 정책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국의 경제를 발전시키겠다. 뭐 이러한 정책들을 펼쳤던 게 크롬웰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크롬웰. 의회파의 리더로서 영국을 이끄는데 이 사람이 무엇이 되냐? 이 사람이 권력의 맛을 좀본것 같아요. 이 사람이 독재자가 됩니다. 크롬웰은 엄격한 독재 정치를 실시를 합니다. 진짜 아이러니한 게 의회파의 리더로서 영국의 왕을 무찔렀던 크롬웰이 오히려 자기가 영국을 개혁하는 데 있어서 자, 지금 영국은 왕을 없앴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개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양한 의견이 많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오히려 혁명에 방해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기 위해서보다 오히려 의회를 해산해버리게 돼요. 자, 그리고 크롬웰은 엄격한 청교도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격한 종교 정책을 실시를 해요.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서 하나하나 간섭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술 금지시키고요. 도박하니까 나쁜 것처럼 보이는데 내기 같은 거. 영국인들 내기 엄청 좋아하거든요. 내기 금지시켜요. 스포츠 금지시킵니다. 노래도 금지시켜요. 영국에서 허용된 노래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찬송가, 신을 찬양하는 노래 이외에 청교도 노래 이외에 다 금지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혁명한 것까지 좋았어.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을 상대로 싸운 것까지 좋았어. 왕 몰아낸 것까지 좋았어. 그래서 공화정 된건 좋았어. 그런데 공화정 되고 나니까 어떠냐? 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나중에 크롬웰이 사망하고 나서 영국에서는 야, 안 되겠어. 차라리 다시 왕 불러오자. 라 그래서 왕정이 부활하게 됩니다. 결국에 그래서 찰스 2세, 찰스 1세의 아들이죠. 찰스 2세가 다시 영국 왕으로 즉위하게 돼요. 영국 사람들이 가서 다시 우리 왕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찰스 2세가 왕이 되면서 다시 한번 왕정이 부활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요. 청교도 혁명을 해서 왕을 죽였어요. 그러면은 그런 일련의 과정 이후에 다시 왕위에 오르는 찰스 2세, 이 사람은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간 의회의 눈치를 많이 봐야 될것 같지 않아요?
사람들, 시민이나 젠틀리들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어요. 자, 다시 왕위에 올랐던 찰스 2세, 그리고 찰스 2세 뒤에 왕위에 오르는 제임스 2세 동생입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 다시 전제 정치를 시도를 합니다. 종교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이 사람들이 조금 당시에 영국 정치를 장악했던 청교도들이랑 같이 좀 보조를 맞춰서 나가면 좋았는데, 이 사람들은 또 가톨릭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 친화적인 정책을 해서 청교도들의 불만을 사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에게 약간 잔소리를 한다고 볼수 있는 의회에 대해서도 협조적이지 않았고요. 결국에 영국 의회에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전제 정치가 옛날에 제임스 1세, 찰스 1세 때처럼 더욱더 강하게 부활할지 모른다. 이거 우리가 한번 태클 걸어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결국 영국 의회에서는 전제 정치를 비판을 하게 되고 여기에 태클을 걸게 되는 겁니다. 자, 영국 의회에서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 더 이상 안 되겠어. 얘네 이대로 가다가 청교도 또 억압하고 자기들 맘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 언제까지 봐야 되는 거야? 안 되겠다. 전제 정치를 실시하는 제임스 2세, 영국 왕으로 더 이상 인정할 수 없어. 쫓아내자. 폐위하자라고 해서 영국 의회에서 회의를 해서 땅땅땅 제임스 2세를 폐위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제임스 2세가 나는 이 결정 못 받아들인다라고 싸우겠다라고 하면 이제 다시 한번 청구동맹 같은 전쟁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제임스 2세는 이 소식을 들으니까 전쟁은 좀 부담스러웠나 봐요. 결국에 제임스 2세는 프랑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에서 명예롭게 피를 흘리지 않고 왕을 몰아냈다. 왕을 몰아내서 정치를 교체했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른다? 명예혁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명예혁명은 무엇을 통해서 완성됐냐? 왕을 몰아냈어요. 제임스 2세를 몰아내고 제임스 2세의 딸이었던 메리 2세, 그리고 메리 2세의 남편이었던 윌리엄 3세,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두 명을 공동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는 거예요. 공화정은 조금 그랬나 봐요. 한번 해봤더니 어려웠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왕을 세우는데 제임스 2세의 딸과 그의 남편을 공동왕으로 세워가지고 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왕을 추대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의회는 이 공동왕, 메리와 윌리엄 왕에게 하나의 문서를 제출합니다. 그 문서가 그 유명한 권리 장전이에요. 자, 무언가 권리와 관련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 권리장전의 문서, 우리 반드시 잘 기억해야 되는 문서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국왕이 의회의 동의 없이는 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제4조, 의회의 승인 없이 국왕을 위해서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것 위법이다. 제6조, 의회의 동의 없이 상비군을 징집하고 유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자, 뭐라는 거예요? 왕이 정치라는 과정에서 무엇의 동의가 필요하다?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시민과 젠틀리가 잔뜩 들어가 있는 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금 뭐다? 왕이 지 맘대로 정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왕이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수가 갖고 있는 권력을 누가 나눠 갖는 거예요? 점점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눠 갖는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괜찮아요? 자, 권리 장전을 승인을 함으로써 왕은 지 맘대로 정치할 수 없고 누구의 눈치를 봐야 돼요?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우린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를 거냐? 권력이 이제 의회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정치 스타일을 뭐라고 부른다? 입헌군주제라고 부릅니다. 자, 군주제예요. 군주. 왕이 있어요, 없어요? 왕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왕도, 그러한 군주의 권력도 어디 위에 서 있을까요? 입. 서 있다? 어디 위에? 헌법 위에 서 있는. 법 위에서만 왕이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왕도 지 맘대로 할수 없어요. 법의 영향력 아래에서, 법 위에서 통치해야 된다. 그래서 헌법에 의해서 왕의 권력도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왕보다 더센게 법인 거예요. 그런 사회가 되게 됩니다. 우린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입헌군주제라고 부릅니다. 왕이 있지만 왕의 권력도 법에 의해서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정치는 누가 중심이 된다? 의회가 중심이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국의 유명한 정치 전통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왕은 군림한다. 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 통치는 누가 한다?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한다. 이런 이야기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은 영국의 시민혁명을 공부를 했습니다. 영국의 시민혁명 어떻게 되기로 하냐? 젠틀이랑 시민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의회에 진출하게 되면서 시민혁명의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었죠. 하지만 전제 정치를 하는 찰스 1세 때문에
의회 파와 왕당파가 나뉘어 싸우게 되고요. 이것을 우리 뭐라고 불렀다? 청교도 혁명이라고 불렀다. 의회 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종교가 청교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청교도 혁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청교도 혁명 이후에 권력을 잡았던 크롬웰, 공화정까지는 좋았어요. 하지만 이 사람 독재 정치를 실시하게 되고요. 결국 크롬웰이 죽고 나서 왕정이 부활하게 됩니다. 자, 2단 경명이죠. 명령명에서는 의회가 전주 정치에 반대하면서 제임스 2세를 해위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메리 2세와 윌리엄 3세가 왕에 즉위하게 되죠. 자, 이 공동왕은 의회가 제출한 권리 장전을 승인을 합니다. 덕분에 의회가 중심이 되고 왕일지라도 권력이 헌법에 의해서 제약받을 수 있는 입헌군주제가 실시되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영국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미국의 시민혁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안녕!